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청원 차장께서는 오늘 좀 전에 또 유니캐스터도 언급했던 코세스라는 종목, 그리고 로보스타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예, 코세스를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특별한 이슈가 나왔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정확하게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메타버스인데 삼성의 자회사가 지금 그 동사는 물론이고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죠. 구체적으로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점, 그에 따라서 이 아바타라고 하는 한 가지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레이저 응용 장치 등을 동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장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시 정도 되는 시점에 상한가로 올라갔고 지금까지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올해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죠. 전반적으로 11월, 12월 정도는 약간의 눌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한 가지 산업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도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이 된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한 가지 산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 속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점을 고려하면 코세스가 오늘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바라볼 것은 얼마 전이었죠. 대략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동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언론에 출연을 해서 회사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상당히 불거졌을 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걸 밝혔죠. 그리고 나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두 배가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HLB라고 하는 기업도 결국에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언론에 노출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회사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세스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자신감의 시작이 저는 오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 2, 3분기 동안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영업이익 수준까지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마저 좋게 나온다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실적 전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토대로 코세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연봉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연봉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무리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 흐름 자체가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코세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왠지 유일한 상한가가 될 것 같다. 코세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황윤석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EN플러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 갔다가 종가에서 갑자기 그 10%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어제도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투자 급변이라고 해서 이제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종가에서 이제 급락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재료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종가에서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상한가 진입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핀 기반의 2차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동일한 그래핀 슈퍼커패스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슈퍼커패스터는 용량 면에서 아마 뭐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대용량 그런 배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핀 슈퍼커패스티는 이 에너지 밀도가 1kg당 280와트로 현재 상용화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충전과 방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수명도 굉장히 긴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행거리도 길다.
그래서 차세대 전기차용 2차전지 배터리로서 상용화가 기대된다. 이런 뉴스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적어도 한 두 방 이상의 상한가는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오늘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중에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선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 올라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나 그런 재료를 볼 때 저 꼭대기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쫓아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보면 주봉에서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반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측면에서 그 수명도 길고 그다음에 거리도 오래 간다. 주행 거리도 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재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오늘 또 분봉을 한번 보신다면 장중에 어제 여기서 그 어제 거부터 보신다면은 상한가를 진입했다가 종가에서 뚝 떨어져서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네. 이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이 종목도 역시 저는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급등의 향기가 어제 오늘 강합니다. EM 플러스 분석해 주셨는데요. 4,58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대1 온!